여기는 제가 마음 팁을 주는 거예요. 탕구 많이 쳐보신 분들은 마음 팁이라고 하면 다 알아. 저번 시간에 저희가 제가 비껴치기 더블쿠션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횡단을 알려주신다고 네. 하는데 비껴치기를 먼저 한 이유가 횡단도 내려가는 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점 때문에 더블쿠션을 먼저 제가 해드린 거고 좀 쉽게 뭐 숫자가 많이 없게 좋아요. 네. 횡단을 그렇게 좀 오늘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꿀팁으로. 네. 좋습니다. 횡단샷 배워보러 갈까요? 네. 네.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횡단을 쉽게 네. 기준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준점. 네. 숫자 세 가지만 외우면 돼. 3, 4, 5. 3, 4, 5. 네. 이게 이제 기울기예요. 기울기. 아, 뭔지 알겠어요. 알죠? 네. 한 칸이 무조건 내려갈 수밖에 없는 형태. 자, 기울기가 세 칸일 때 여기. 멀전으로 한 칸이 내려간다는 거죠, 횡단이.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여기는 거의 대부분 쉽게 쳐. 근데 여기 있을 때. 또 여기 있을 때. 맞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네.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1, 2, 3가 맞고 빠질 경우가 생길 때가 네. 있고.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 1, 2, 3 맞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고 여길 타서 빠져나갈 경우가 있죠. 이런 기준. 이제 이게 세 칸일 때, 네 칸일 때, 다섯 칸일 때. 오. 우선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기준 뭐 두께는 거의 뭐 8분의 3 두께? 반보다 좀 얇은 두께. 근데 횡단은 무조건 반보다 좀 얇게 치는 게 좋아. 좀 더 두꺼워지면은 이 그려지는 양이 더 많아져서 네.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속도를 네. 원 쿠션 맞고 투 쿠션 올 때까지는 속도가 안 죽는다는 느낌을 살려놔야 돼, 속도를. 네, 조금 더 활발하게 치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 투 맞고, 투 맞고, 쓰리로 내려갈 때 이제 좀 내려간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자, 좀 두꺼운 거죠. 네. 두꺼운 거죠. 아, 수빈 씨 내가 다 좋은데 네. 자세가 너무 낮아. 네. 뭐 낮아도 상관이 없는데 낮으면 제가 샷을 좀 더 활발하게 하기가 더 어려워. 두께는 더 자신 있게 나갈 수가 있는데 너무 낮은 것 같은 느낌. 그럼 좀 더 약간만 이렇게 제가 상체를 숙였는데 상체를 턱에 너무 달면서도 잘 치는 선수가 있죠. 발라존 선수. 조금만 더 뛰었으면 좋겠어. 아, 네. 이 공간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잡으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안 잡아야 돼. 이렇게 안 잡아야 돼. 그래서 이 속도를 하나 자기만의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속도를 하나 만들어놔야 돼.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세게 쳐도 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4단까지도 맞을 수도 있는 형태잖아요. 네. 네. 근데 3단에 대한 속도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그냥 저기다 쳐서 제가 하나, 둘 이렇게 하면 3단에 맞는 속도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이제 그래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를 칠 수가 있어요. 이 속도로요? 그렇죠. 하나를 만들어 놔야 돼. 이것보다 조금 더 불안하니까 조금 더 빨라도 되고. 아, 맞아요. 근데 5단까지 갈 속도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힘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번 시간에 네. 제가 좀 풀어주면 좀 더 많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수구가. 네. 수구가 내가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볼을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구로. 네. 자, 두께. 8분의 2, 3 두께 맞춘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훨씬 활발하잖아. 네. 안 죽잖아. 네. 응. 이걸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놔야 돼. 네.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제가 마음 팁을 주는 거야. 탕구 많이 쳐보신 분들은 네. 마음 팁이라고 하면 다 알아. 느낌. 마음 팁, 네. 느낌 팁, 진짜. 진짜 근데 느낌만 살짝 주는 거지. 네, 쳐볼게요. 네. 좀 불안하면 반 팁까지도 괜찮아요. 그 대신 속도는 아까랑 똑같이. 자, 이렇게. 완전 느낌. 진짜 완전 느낌이야, 완전 느낌. 자, 이번엔 여기잖아요, 이제.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조금 더 활발하게 치던가 아니면 아주 미세하게 당점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반대 마음 팁이야. 아 진짜요? 네. 좀 덜 내려가야 되잖아. 아. 그러니까 그 느낌은 알고 계신 거야. 지금 조금 더 내려야 되는지 좀 더 활발하게 가야 된다고 하잖아. 근데 좀 더 활발하게 가면은 원, 투, 쓰리 맞고 내려갈 것 같은데 여기로 가서 안 맞아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내 느낌상으로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약간의 마음 팁. 반대편. 네. 스트로크도 다 똑같고 스피드도 다 똑같아.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덜 내려간단 말이야. 봐봐. 여기 지금 센터에 있었으면 안 맞을 수도 있는 형태잖아. 맞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맞고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지. 혹시 조금 두께 에라 마진이 생겨서 치면 여기 맞고도 이렇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야. 다 똑같아 이제. 기준점이 잡았잖아. 네. 이렇게 자 네 칸이 네 칸이야. 이제 기울기가 네 칸이야 이렇게. 네. 이 공도 똑같아요. 다섯 칸이야. 아 다섯 칸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보여줘요. 네, 아까 전에 그 세 칸일 때랑 똑같이 치는 거예요. 아 이게 기울기가 넓어져가지고 내가 이거 또 밀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쳐볼게요. 네. 자, 자 됐다, 됐다. 조금 됐는데. 자 지금도 도달하는 속도가 네. 아까 말했잖아요. 도달하는 속도가 죽어버리면 밀릴 수밖에 없어요. 죽어서 갔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스트로크를 하는데 이렇게 죽이는 거지. 응. 그럼 이거는 아무리 세게 쳐도 나는 죽인 샷이야. 그리고 자꾸 밀릴 수밖에 없는 거지. 한번 보여주세요. 세게 안 칠게요. 네. 저기 도달하는 도달하는 속도만 붙으면 돼 이렇게. 자 비슷한 느낌으로 치지 지금. 네. 세 칸일 때나 네 칸일 때나. 네. 전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갈까요? 많이 내려가 제가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네. 빨리 내려가는 이유가 네. 도착을 할 때 속도가 이렇게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세게 치는데 느낌상으로. 아. 오, 그 똑같네요. 똑같죠. 네. 그림이. 네. 똑같.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할 때 속도가 좀 붙어라 하고 해야 되는데 속도가 이렇게 죽어버려요. 그리고 절대 다운샷이 들어가면 안 돼. 제가 좀 다운됐는데. 약간 느낌상으로 이게 큐 다운도 있지만 네. 제가 말하는 그 속도 다운인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 다운이 되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오른쪽으로 회전이 좀 더 들어가는 것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제 느낌적으로 네. 살짝 몇 회전을 줘야겠네요. 약간 준다고 생각을 한 번. 느낌적으로만. 자, 역회전 주니까 진짜 네. 역회전이 먹는 것 같이 네. 느껴지고 네. 지금 두 번째 잘못한 게 두께가 두꺼워. 맞아요. 네. 두꺼웠어요. 두께가 이렇게 좀 타고 가는 두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네. 3단 횡단은 네. 타고 가는 두께를 쳐야 되는데 편집 자 두께 좋다 됐다 두께는 맞았지. 네. 저는 약간은 여기 쳐야 되겠다. 네 약간. 근데 왜 그러냐면 분명히 선수들도 다 그렇겠지. 자기만의 방법들이 다 있을 거예요. 비트는 방향이 사람 컴퓨터가 아니죠 기계가 아니니까 반듯이 정확하게 반듯이 못 치거든. 근데 그걸 최대한 반듯이 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5는 굳이 많이 연습 안 해도 돼. 기울기 다섯 칸일 경우는 그냥 되게 드문데 이렇게 돼 있는 형태는 잘 쳐. 이게 허공에 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네네. 허공에 이런 식으로 떠 있어. 유적구가